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말벌 트랩이 되겠습니다. 말벌 트랩.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어 필터, 에카센터에 가시면은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시면 이런 에어 필터를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재활용도 아니고 폐기를 해야 되는 소각 폐기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서 구하시고, 저도 많이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도 만들어 본게 있고, 외겹으로도 만들어 본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중 사이에 필터 종이가 있는데 이게 빼내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수작업으로 좀 하다가 그라인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물론 태워서 한번 실험을 한 것도 있는데 태우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살살 타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작업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데 공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는 태우지 말고 그냥 작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상이니까 친환경적으로 만드십시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시간은 만들어 봤을 때 개당 최초에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물론 그라인더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40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숙달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개당 한 30개 정도. 그래서 열몇 개를 지금 해놓고 여기 보시는 게 사이즈별로만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사이즈별로. 그래서 초보 부모님들도 경비 절약 차원에서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은퇴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 성취감 때문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영상 보시고 납득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시간 되실 때 해보시고요. 그리고 의문이 나실 때는 제 뒤쪽 영상을 보시면은 가급적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번 영상은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이로 만드는 이것도 마찬가지 재료비가 전혀 안 드는 그런 볼통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부모님들은 재방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수 선배님들은 영상 혹여라도 보시면은 어드바이스를 꼭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말벌 트랩을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하스평이 기준이 되고요. 높이.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때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여기 보면 각목을 댔습니다. 댄 이유는 이 안에 유인에 걸렸을 때이 하단 부분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띄워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열어봐드리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물론 이 안쪽에도 네 군데 구멍을 뚫어놨고요. 저 깔때기 장치가 좀 경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주셔도 되고, 요런 게 있고요. 이중. 그 다음에 요것도 이중으로 만든 겁니다. 이중.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중에 이렇게 뭐 포개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멍을 안 뚫고 그냥 포개놓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 네, 이것도 이중이고요. 그 다음에 외겹으로 한게 있습니다. 이중이 아니고 외겹. 요거는 좌우측에 이렇게 날개를 달았습니다. 날개를. 그래서 말벌이 들어갔을 때뭐 좌우측 가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 달아봤고요. 이것 저 가운데 빼고서 올려놓으면 또 되는 거죠. 이 아래서부터도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 닫고. 그다음에 이것도 외겹. 외겹이고요. 유인액은 저 아래쪽에 부어주면 되고, 그것도 좀그 불확실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통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다 놔줘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망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듯하고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중으로 만들었는데, 이 깔때기로 말볼이 잘 들어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 구멍만 냈어요. 이거 요렇게 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망의 그 폭이 다 제각각입니다. 큰 것들은 조금 넓고, 이 좁은 거는 또 아주 좁고, 그래서 과연 말벌이 들어갔을 때 작은 놈들이 안 나올까 그런 생각에 측정을 해봤더니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체분기보다는 다 큽니다. 근데 여기 숯불이 이제 통과하는 것 같은데, 요거보다는 구멍이 다 작아요. 약간씩 작아. 그러니까 꿀벌은 들어가서 나오지만 말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게 오늘 계단에서 물 먹고 있는 말벌을 잡은 겁니다. 말벌을 잡았는데 머리는 들어가요. 근데 가슴이 안 들어가, 가슴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벌이 들어가서 도저히 나올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흥미가 계신 분은 직접 자대 제작을 해보시고요. 해보시다가 안 되면은 지금서부터 저희가 이제 그 작업 과정 쭉그 영상에 올리는데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활하시다가도 생각이 나면 한번 또 와서 보시면서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나가는 영상은 작업 과정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깔때기 모양의 그 하단 부분 작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서 잘라줍니다. 네 번째에서.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에서 잘라주는 이유가, 이 부분이 하단이 되니까 에어 필터에 종이가 좀 남아있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인액이라든가 부었을 때 여기에 젖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뭐 적당한데 세 번째나 두 번째나 편한 대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시간 걸려서
귀찮다 하시는 분은 사실은 이 에어 필터를 태워도 되는데 여기 연기도 많이 나고 환경에 안 좋을 듯도 하니까 뭐 굳이 하시겠다는 분은 그렇게 빨리 하시지만 시간이 계신 분들은 저처럼 하셔도 환경에는 좋을 듯 하네요. 보시는 거는 제가 농장에서 궁리를 했을 때 빠른 시간에 할 수 없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태워 본 겁니다. 근데 연기가 좀 많이 나가지고요. 연기가 많이 나서 아무래도 환경이 안 좋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장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라인더 작업 하지 마시고요. 가위 작업을 하시고요. 혹시 그라인더 작업을 하시게 될 때는 그라인더 잡는 방법입니다만 이 반대편으로 하시지 마시고 항상 날이 보이게 자기 쪽에서 보이게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그 절단을 하다가 어디에 부하가 걸려서 튕겨져 나가야지 되는 거지 부하가 걸려서 자기 쪽으로 오면은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중에 보시면 타일 공사 할 때는 이 반대편으로 잡습니다. 타일 공사 때만요. 그 먼지나 그 타일 쪼가리들이 다 자기 앞으로 튀기 때문에 그때만 반대편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작업은 전부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에어 필터의 종이를 다 뜯어낸 모습입니다. 위에 부분, 그다음에 가운데 심보의 마음, 그 다음에 바닥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기 이제 유인액을 부으면 여기 스며 들어가서 있게요. 그 다음에 바닥은 이런 식으로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렇게 가운데 통 끼고 그 다음에 밖에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빼도 되죠. 가운데를 빼도 그러니까 유저분들은 부모님들은 자기 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중으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외겹으로도 좀 해볼 거고 여러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중으로 할 거에는 이중 그 속에 있는 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래서 이 밖에서 외겹 안으로 말벌이 들어갔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 사이에서 머물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뚫어놨네. 예. 보이나 모르시겠네. 여섯 군데. 그리고서 밖에입니다. 밖에. 이 중에 밖에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병 끝머리가 들어가서 고정이 되게 아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그 망을 이런 식으로 결속이 되게 해놨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말벌 투입구를 양쪽에 하나씩 두 개를 하고 좌우측으로는 깔때기 없는 입구만 해놓을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총 개수가 12개 정도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트랩의 상단 부분이 아니고 하단에 전부 깔때기라든가 입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서부터 들어가면 벌은 주로 상승 비행을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구멍은 가급적이면 하단에 이렇게 뚫어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